네 생각 참 예쁘다. 하지만 이러면 안 돼. 달아오른 그 기운에 고백도 하고 후회도. 와.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차은우의 Just One Ten Minute입니다. 오늘 저희 그 스케줄 갔다가 잠깐 저랑 빈이랑 잠깐 씻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따 연습하러 가려고 잠깐 숙소 들렸는데 멤버들은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죠. 저희 빨리 씻고 가야 되는데 빈이가 지금 씻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크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류옥 선배님의 어린 왕자 노래 진짜 좋아요. 그쵸? 우리 데뷔 쇼케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저희 성공적으로 멋있게 저희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희 진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저랑 빈이 씻고 이제 멤버들 연습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맞출 거 다 맞춰야죠. 오늘 아까 그 중국어 수업 받았는데 그 오늘 자기 소개하는 거 같은 거 살짝 했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오늘 중국어 잘하는 이제 배우고 있어서 아직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혹시 중국어 저 가르쳐 주실 분 계신가요? 아유, 중국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좀 더 유창하게 중국어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까지 제가 키워올게요. 아이시테루. 맞나? 둘 다 열심히 외국어도 연습하겠습니다. 아이시대로 알겠네. 아이시대로. 뭐야? 뭐 거기서 왜 혼자 쭈뼛쭈뼛거려? 야. 방송에? V앱. 아까 한다 했잖아. 그러면 빈이 왔으니까 제가 빈이한테 한번 또 다른 테스트. 야, 내가 테스트 해줄게. 뭔 테스트? 일로 여기 앉아. 이거 내가 어제 봤던 건데. 다 씻었어? 아, 머리 감고 왔습니다. 브런치. 이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아, 나 그 전에 너 여기 머리를 정리해야 돼. 어? 우리가 여기가 좀 그랬구만. 아니, 저랑 빈이 둘 다 지금 머리를 감았거든. 정했어? 아, 정했어? 예. Yeah.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즐기는 것 뿐이지 동경할 대상은 뭐야 이거. 엉터리인데. 사랑은 즐기는 것 뿐이야? 아니야. 비행 딱 걸렸어요. 되게 어딨어. 아까 그리고 TV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TV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언젠간 반드시 멋진 사랑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 너가 자꾸 그래가지고 다 웃으시죠. 너 클났어 이제. 난 안 그래요. 빈이 클났어요. 딱 걸렸어. 아 진짜 참. TV는 하여튼 언젠가는 반드시 멋진 사랑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이거고 또 망원경에 대한 환상이 강한 타입이래요. 그렇구만. 너 지금 얘 결과 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1번은 아니에요. 아 근데 딱 봐도 그거는 전화기 아니에요. 뭐 딱 걸렸어. 아니 누가 봐도 전화기인데. 야 하나 더 할까? 아니면 그래, 하나 더? 달아오른 그 기운에 고백도